르노 삼성차 국내 판매가 좀처럼 회복세를 잡지 못하고 있다. 반면 수출은 XM3 선적이 본격 개시되면서 지난해 대비 폭증했다. 1일 르노 삼성차가 밝힌 6월 실적에 따르면 국내 판매는 5,610대, 수출은 8,556대를 각각 기록해 총 14,166대 실적을 거뒀다. 국내 판매와 수출은 전월 대비 각각 21.0%, 49.8% 증가했다. 반면 전년 동월 대비로는 국내 판매가 59% 줄었고 수출은 1,345.3% 증가했다. 수출이 급증세를 기록한 것은 XM3가 7,679대 선적된 덕분이다. XM3는 6월부터 유럽 28개 판매를 시작했다. 르노 삼성차가 하반기에도 부산 공장 생산을 차질 없이 이어간다면 수출 중심으로 전체 실적 개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국내 판매는 28,840대로 전년 동기 대비 47.8% 감소, 수출은 27,086대로 118% 증가했다. 국내 판매와 수출을 합친 상반기 총 판매량은 55,926대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다. 모델별 국내 판매 실적으로는 지난달 출시한 2022년형 XM3가 6월 한 달 총 1,565대 판매됐다. 이는 전월 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플러스 260 엔진이 756대로 전체 판매량 48.3%를 차지했다. 1.6 GTE 엔진은 809대로 51.7%였다. QM6는 전년 동월 대비 43.4% 감소한 3,537대를 기록했고, 르노 브랜드 트위즈 17대, 조에 100대, 캡처 155대, 마스터 46대가 각각 판매됐다. 모델별 수출은 XM3, 수출명 르노 뉴아르카나가 7,679대, QM6, 수출명 르노 콜레오스 743대, 트위즈 134대.